일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지하수에서 석회석과 흙탕물이 나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주의 로컬푸드 직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에는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석회석과 흙탕물이 섞인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가뭄으로 말라 소방서에서 공급해주는 물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지하수를 받아 냄비에 끓이고 나니 흰색 가루가 남아있습니다. 마치 하얀 분필가루 같은 이 가루는 석회석, 그리고 갈색의 흙가루도 함께 나타납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이 시설에서는 얼마 전부터 석회석 가루가 섞여 나와 몸이 허약한 중증장애인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스로 대소변 관리도 안 되시고 또 음식물 같은 것들도 많이 묻히시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세탁물을 나오는데 세탁기에 이렇게 물을 받다 보면 물 색깔 자체가 노랗게 뭐 이렇게 누런 모습이 보이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 탁도가 기준치의 두 배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물의 탁도는 더 높아졌고 정수기를 이용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급한 대로 소방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10여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생수를 구입해 식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등 행정당국에 지하수 수질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자부담으로 상수도를 설치하라는 의견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청에 대책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원인자 자부담이란 시 조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시설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지원 사업을 펼친 사례가 있는 만큼 결국 시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행정당국이 원칙만 내세우는 사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생활교사, 봉사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형산강 순오염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형산강 민관환경협의회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형산강 민관환경협의회는 지난 3월 2일 3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회의를 열지 않고 있고 지난달 초 일본 미나마타를 방문한 뒤에 한 달이 다 되도록 관련 보고서조차 내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4차 회의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개회에 대한 별도의 운영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한울원전 5호기 원자로 돌발 정지는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2등급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00% 정상 출력 중인 원전에서 냉각제 펌프 절반이 멈춘 것은 원자로 냉각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분류하는 2등급 설계 기준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원자력공학과 3학년 교재에도 나오는 명백한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은 단순 정지로 보고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는 장거리 물류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사고 파는 이점이 많은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주에 제대로 된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엽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내일 개장을 앞둔 경주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오이와 가지 등을 판매대에 진열하느라 바쁩니다. 이 매장은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져다가 진열하고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재고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주와 포항 등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 과정 없이 직거래해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직거래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도 믿고 사가갈 수 있고 우리 판매하는 사람도 이제 팔로도 걱정하지 않고.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을 소비자의 인정을 받으며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는 건 농민들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물건이 이만큼 내가 좋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근데 나는 내 거를 냈을 때 내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이곳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출하 교육을 받은 농업인 250여 명이 직접 재배한 300여 가지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소비자들도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날 출하한 걸 그날 바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3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문을 여는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아주 풍성하고 신선도 있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최근에 웰빙과 윤리적 소비라는 바람을 타고 전북 완주군과 경기도 김포시, 일산시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은폐수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한국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포항시 은폐수 처리장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의 부실공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포항시에 29억 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포항시가 배상을 청구한 68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재판부는 은폐수 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데는 포항시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포항시가 은폐수 처리업체 영산만 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에는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직은 시험 중인 프로그램도 있어 조기 정착이 필요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뜻으로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가 재현되고 신라시대 재래의식에서 연주됐던 신라 고추대 행렬이 관광객의 눈길을 끕니다. 경주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공연과 답사기행, 별체험 등으로 구성된 천년 야행 행사가 오는 9일까지 첨성대와 동궁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대중적인 행사보다 경주의 특성을 살린 행사로 꾸몄습니다. 역사에 묻힌 삼국유사의 이야기, 설화와 전설을 현실로 연극 드라마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개하는 일이라든가 신라의 이복을 연구 재현해서 직접 입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야행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에는 어느 곳보다 많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매달 음력 보름에 하는 봄은 호반 달빛 걷기는 평소 천여 명, 많을 때는 1,500여 명이 참가할 정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이면 봉황대는 대중가요와 합창, 뮤지컬로 흥이 넘쳐납니다. 봉황대 음악회도 6년째 접어들면서 시가지로 관광객을 모으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서악서원에서도 음악회 등이 펼쳐져 경주 관광의 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 야행은 지난해는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열렸으나 올해는 한 차례로 줄었고 행사 시기도 지난해는 7월 말이었으나 올해는 7월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거 비수기거든요. 예, 그 원래 성수기 때는 그 행사 안 해도 사람이 많아요. 더욱이 야간 관광 프로그램 지원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주시 지원사업 외에는 공모사업으로 채택 여부에 따라 행사 규모와 시기가 들쭉날쭉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하루 평균 330톤이던 쓰레기 배출량이 올해는 6월까지 292톤으로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생활 쓰레기를 바르게 배출하도록 교육용 동영상물을 제작해 학교와 읍면동 교육기관에 배부했으며 불법 투기 기동 단속반 운영과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집중 단속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말까지 생활 쓰레기 20%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포항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차량을 이용한 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 원과 1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내 유일한 국공립극단 축제인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축제에는 경기 도립과 부산, 전주시립 등 전국 11개 국공립극단이 참여하는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올해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첫 막은 경주시립극단이 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가족사를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과 화해를 담았습니다. 극작가 오태석의 희곡을 경주 사투리로 각색했으며 무대 위에 객석을 배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경쟁이 되겠죠. 시민분들은 다양한 공연을 각 국공립팀의 다양한 작품을 보실 거고 거기에서 또 많이 그 공연단체로서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 11개 지역에서 참여한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최근 창단된 수원시립공연단과 경산시립극단이 첫 선을 보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만큼 고전부터 현대극, 악극부터 블랙코미디까지 장르는 다양하고 이야기는 풍성합니다. 창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업청년이나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하는 등 시대의식이 돋보이는 작품도 눈에 띕니다. 제8회 대한민국 국립극단 페스티벌이 그간 8년간 대한민국 연극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해외 국립극단을 초청하고 지역 연극 단체가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극 축제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앞둔 제8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29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됩니다. 이 밖에 제15회 사진 모임 포스의 사진전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천년 야행이 동부사적지 대릉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말 기준 자료로 파악한 경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3,700여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산사태 집중관리 대상 지역도 840여 곳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경주에서 20대 여성이 닷새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반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경주공원묘원 인근에서 가족과 산책 중이던 25살 대학원생 이모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이 씨는 169cm 키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회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심신 불안정 상태를 호소해 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인해 표류하던 레저보트와 어선 등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으로 들어오려던 속초 선적의 57톤 어선이 짙은 안개로 입항하지 못하고 선회하며 좌초 위험에 있다가 해경에 구조됐으며 이에 앞서 7시 반쯤에는 울진군 후포면 금음항 북동쪽 500m 해상에서 15마력의 레저보트를 타던 33살 배모 씨 등 두 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장마전선의 위치와 이동 속도에 따라서 비 예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만큼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요. 늦은 밤 혹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무더위 때문에 밤잠 이루기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도 껑충 뛰어오르면서 경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냉방병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별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과 포항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 21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위치와 또 이동 속도에 따라 비 예보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에스포항병원은 오늘 새병원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전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교수들을 초청해 학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계의 저명한 교수들로 경북대 박재찬, 인제대 정혜웅, 부산대 백승국, 중앙대 박승원 교수 등이 세션별로 진행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